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됐지만요. 우리가 이 지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죠. 어찌됐건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조정 구간에서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종목, 그리고 지수가 떨어져도 날짜가 다가오면 튀어야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던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냥 이건 대충 넘어가자 해서 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개인들 대출이 좀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만 대출이 안 되고 있어서 난리가예요. 난리가 나고 있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발행했던 채권들 중에 MBS 바로 안심 전환 대출 이거 요게 이제 다가오는 구간이 되면요. 우리가 또 기존의 유로랑 달러로 마련을 위해서 근데 왜 유로랑 꼭 달러 마련을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했다기보다는 은행권이 한참 잘 발행을 할 때 참여도가 좀 낮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막혀서 두렵다 보니 좀 개인 당장 전세 대란도 있을 수 있고 자금을 없어서 전세가 모자라서는 당연히 모자르지만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맡겨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이 가장 두렵더라고요. 정말 돈이 필요하면 돌아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자금을 마련한다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망할 수도 있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애절한 자금으로 정말 필요한 이런 정말 늘려야 된다라는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우프리 종목 꿀단지 종목은 더 철저하게 지분과 발행한 채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클로징 시기가 다가옵니다. 즉 11월부터 말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제 채권의 만기 되는 북클로징 구간 속에서 회사들이 재무를 마감하는 거예요. 1년의 사업을 마감하는 구간인데 지금 채권 발행을 11월 달을 보건대 작년보다 이미 예약해놓은 채권들도 작습니다. 그만큼 11월 달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채 채권이 발행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채권들이 빨리빨리 소각이나 주식으로 상장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임이 나와요. 그럴 때 정확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몇 개를 저가에 센트럴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추가해서 그 구간만큼 자금이 올라갈 때 사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트럴 매매 집중 매수 구간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종목으로 충분히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예요. 물론 12월 달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보통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말판에 배당주를 비롯해서 좀 자금 마련을 수익을 내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개인들은 정확하게 채권만 회사채만 분석을 한다. 그럼 북클로징 바로 직전에 우리는 정확하게 센트럴 매매를 해서 집중적으로 올라갈 만한 자금의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데 매수를 한 번 더 하는 건데 이것도요 무슨 기법에 의해서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기법은 기법일 뿐이에요. 회사의 주 재무제표 속에서 자금을 정확하게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는 공시를 다 훑어보고 이에 의해서 한 페이지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종목은 목표 금액대로 설치를 해 나가는 바로 성공프리 꿀단지 종목처럼요. 이양 매도를 해놓으시면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도 저희 팬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 매주 보니까 참 아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간 좀 힘드실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지만 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도 보면서 우리가 이슈 종목도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제한되어 있는 원자재를 갖고도 있지만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포지수가 미국의 공포지수가 아직은 19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17도 미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요. 미국은 어찌됐건 원자재 중에서 자 서부산 텍사스유랑 런던 오일 요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래서 본다 그러면 순수한 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도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금이 우리보다는 더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도 그야말로 예전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주식시장으로 일부 자금이 들어가서요. 근데 여기에 달러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1182원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한 부담스러운 구간은 빠르게 올라갔지만 그 레인지는 하단 부분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환율 때문에 또 막 두려워야 될 구간은 아닙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 보면서 이슈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슈를 제가 항상 두 개 갖고 나와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이슈예요. 첫 번째 이슈 보면 물류 대란 적극 대응에 물류 테마가 상승세. 사실 저는 테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테마라는 게 잘 잡으면 좀 대박 날 수 있지만 못 잡으면요. 그래서 테마 안에서도 정확한 테마 중에 어떤 게 움직이냐. 물류 그런다고 무조건 뭐 배만 보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동되는 무슨 기차를 볼 거예요? 뭘 볼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롱비치항과 LA항에 24시간 운영. 자, 뭐 이랬다고 뭐 배 관련 회사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유통업체의 근무시간 연장 등으로 서부항만의 물류 대란 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진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즉 만 원짜리를 가지고 13,000원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 만 원짜리 가지고 뭐 15,000원이다. 오히려 자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장인 최경식 북미 총괄이 대책회의에 참석해 관심을 모은 관심을 그냥 모았을 뿐이에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각종 대응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KLA과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 일단 이 테마 안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통장관의 물류 대란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자 그렇다고 이 중에 있는 모든 테마를 다 뭐 10%씩 사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 중에 골라낼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정확하게 정말 이 테마에 휩쓸리기 전에 재무구조가 단단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자 회사가 먼저 지분 확보나 자 3호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주고 싶어요. 가족이든 누구든. 자 근데 보란 듯이 채권이 발행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또 딱히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 반응을 본다 그러면 이번 주에 5천 간다 꽉 붙들고 있어라. 그거를 안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사셔야지 돼요.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기대. 이거는 매출이 기대된다 그러면 이미 회사는 지분 확보 들어가 봐야 되겠죠. 물류 미래 핵심 기업에다 실적도 좋고 뭐 가격도 너무 싸다. 그럼 괜찮죠. 엄청나게 큰 자, 시총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자, 채권을 발행해 볼 만은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면 KLA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KLA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 삼성의 물류 지원 요청을 하며 협력 사업으로 부각되어 강세를 보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운물류 블록체인 적용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미래 지향적 사업 운영이 기대가 됨 이렇게 돼 있고요. 7월 7일부터 13일까지 2에서 9%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테마인데 특히 뭐 저구간에서 지수가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손실 보지 않고 2에서 9% 올랐다 그러면 긍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 종목 꿀단지에 놓기에는 뭐 엄청난 꿀단지 종목이다라고는 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자금을 볼 수 있지 않다 그러면 자 미국의 물류 대란 해소 기대감이 있던 말던 우리는 안 들어가야지 돼요. 자 하지만 뭐 이 종목이 저희가 고르는 회사채 지분과 자금 흐름에 걸맞지 않다는 거지 종목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성을 우리는 다 포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 확대된 물류 인프라에 대한 수요의 수혜를 받음 수혜 이미 받았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총 1,564억 원을 수주하고 수주 잔고 규모는 2018년 대비
3배 이상의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주 잔고만으로 2020년까지 성장 지속이 가능한다. 자, 이렇게 같으면 저 같으면 지분을 좀 확보하고 싶을 것 같아요. 빠른 수주 잔고 확대와 매출액 성장이 핵심 투자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긍정적인 거죠. 어떤 기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목표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상장을 해버리는 경우. 하지만 우리가 그렇더라도 그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의 기법이 아닌 자금 흐름이 보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자,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딱 매수를 해서 들어가기에는, 자, 꼴단지 종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 첫 번째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팬분들, 자, 채팅창을 한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도 있고, 성풀은 마법이고 성풀은 매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풀은 그냥 악착같이, 자, 회사의 자금 내역과 지분과 회사가 출자를 어디다 하는지, 자, 다 체크를 한 게 성풀입니다. 그리고 그쵸, 성풀은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느니 된다 된다 해낸다. 우리는 반드시 노력이요, 운칠 기삼이요. 노력을 안 해서 안 된다가 아니에요. 자, 성공한, 역대 성공한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실력은 3이고 운이 7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노력 없이 얻는 것 같죠. 하지만 그만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자, 내포하고 있는데 말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된다 된다만, 자, 어차피 된다 된다 생각하는 게요 되는 거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된 것보다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행복이 희망이 있어서 행복한 거지, 자,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우리 된다 해낼 수 있다라고 꼭 믿음을 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노력을 하고 자시고보다도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무구조를 안 보고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된다 된다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드시 재무구조, 자금 흐름은 청산가치는 적어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반드시 달성한다. 그게, 자, 성풀 꿀단지 종목의 특징입니다. 손절 없이, 손절을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럴 종목이면 매수를 하지 마세요. 빛보다 빠른 손절을 잡아야 될 정도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자금 내역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주식도 기법은 없습니다. 기법이 아닌 보여지는 그대로의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슈인데요. 자, 공연 개시.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가능성이 앞당겨짐. 공연계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자 두근두근하고 그럴지 생각해볼수록 저 우리 다 느끼잖아요.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년 상반기 공연을 재개할 K-POP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 스케줄이 연말 전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렇다고 막 엔터테인먼트가 막 올라가기보다는 이 안에서 지분 관계도 또 살펴보셔야 되죠. 누적된 팬트업 수요와 더불어 신규 팬텀 유입까지 고려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공연 수요의 규모가 커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테마에 뭐 하나씩 성공을 할 때마다 올라가겠지만, 자, 꾸준한 매출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회사가 먼저 압니다. 자, 어떤 채권을 발행하거나 굳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지분 강화를 위한 어떤 수단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종목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하고 하이브 이렇게 두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반응을 보면요, YG 완전 저평가 상태죠. 저평가 상태인지 아닌지는 자금을 봐야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것도 떨어지지 않을지는 자금을 봐야 되죠. 급 오르네 더 버티자. 더 버텨야 될지는 자금을 봐야 되죠. 그만큼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순환이 어떻게 돼 있고 출자를 어떻게 돼 있고 지분은 어떤 관계로 돼 있고 회사채
지금 진행 방향은 어떻게 돼 있고 회사가 부채를 썼을 경우에 부채는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 얼마나 되는지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회사가 부채를 쓰는데 이자를 어느 정도 금융비용,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깐깐하게 다 해야 되냐고요? 안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떨어졌을 때 지수가 폭락할 때 막 달달달 떨리시잖아요. 그때 아 이건 갈 수도 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요. 저는 믿는다는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믿음은요. 종목이 깡통을 차고 상장 폐지를 때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철저한 내역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자금 흐름을 봐야 되지 믿는다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실적의 기초 체력은 높아졌으며 본격적인 오프라인 공연 해외 투어 재개까지 더해지면 성과 확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집합에 대한 제약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연계 쪽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의 팬덤이 강해졌으며 위버스와 자, 협업을 통한 수익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그리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61억 원, 165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가 이 예상이 확정적이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매출은 사실 확정으로 나와야지 돼요. 그러지 않는 한은 저 매출에만 연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어떤 자금이요? 무슨 세력이요? 세력이 회사가 모르는 세력이 들어갔다. 그럼 그 회사는 회사가 자금을 올리는 정도 그런 어떤 큰 세력이 들어와서 회사의 자금을 주가를 올려버리고 이 정도다. 그럼 그냥 떨어질 때도 그냥 빛보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회사가 바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면 그 종목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세력은 누구요? 세력은 뭐 옆집에 아는 누구? 100억 갖고 있다고 그래서 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주체가 바로 자금 투입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하이브라는 종목 방탄소년단 BTS의 오프라인 공연 재개로 4분기 실적 개선 전망. 자 사실 말씀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생각으로나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스태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다 고생을 하는데 그동안에 일자리가 뭐 넉넉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 아주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를 정말 비나이다 이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 활동 성과가 커지는 가운데 IP, 지식재산권이요. 활용한 수익 모델 확장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따른 오프라인 공연 재개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하이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채권을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회사의 채권을 볼 수는 있지만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좋잖아요. 하지만 꼴단지 종목에는 넣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넣어요. 왜냐하면 꼴단지 종목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종목에 소외된 종목들의 반전이라 자 이렇게 큰 종목은 꼴단지에 넣어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지금 위드 코로나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가 뭐 잘 되길 바라서 종목을 사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뭐 하등에 뭐 나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자 다음 이제 파트는 꼴단지 종목의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꼴단지 종목을 얘기할 건데 오늘의 꼴단지 종목도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지만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은 꼴단지 목표가 달성한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꼴단지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직 목표가에 달성이 안 됐거나 조금 한 60%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올랐다가 빠지고 아직은 나머지 목표가가 남아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종목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근데 여기서요, 재무구조를 좀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재무구조는 지금 당장에 실적이 아니에요. 이미 실적이 다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 버린 종목을. 자,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닌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도 이 종목이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회사도 어떤 포지션 안에서 무기명채권을, 뭐 담보부에 보증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자도 많이 주지 않는 이런 채권이에요. 단지 그 채권은 주식보다는 선순위의 채권일 경우에, 자, 우리가 자금 흐름을 출자를 어디다 하는지, 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사이에 자, 지분을 또 어떻게 늘렸는지부터 지켜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목표가 달성 종목을 하기 전에 재밌는 채팅장을, 그 애정어린 저희 채팅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신통방통 성풀, 요즘 이제 성풀 꿀단지 종목들도 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북클로징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1월과는 다르게 회사채들 발행하는, 추가 발행하는 회사채들을 채권들이 당연히 적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요, 그때 발행했을 때만 원이었는데 만기가 돌아오거나 추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은 발행을 10억을 발행하려고 보니까 자, 그 가치가 떨어져요. 즉 채권이 만 원짜리 채권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7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발행했던 남은 채권들은 빨리 좀더 소각이나 상장 절차, 즉 상환에 들어가려는 구간이에요. 물론 여기에 상환을 들어갈 수가 막 있는 게 아니라요. 자, 3호 채권은 1년이 지나거나 해서 전환권을 갖고, 또그 이외에 비불량 신주인 수권과 불량 교환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 채권을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빚보다 빠른 손절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 채팅창에 써져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졌던 종목들도 꿀단지 종목 속에는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보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날짜에 맞춰서 채권은, 이건 하나의 기법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 차트에 줄을 긋고 매매를 하셨는데요. 차트는 폭락한 이후로는 다 골든크로스예요. 5일이평선이 11일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그 구간에 다. 하지만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이거 지금 골든크로스 구간인데, 그래서 보면 그 뒤로 무너지면 더자 손절가를 진짜 빗보다 빠르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재무제표입니다. 주재무제표는 지금의 주재무제표가 아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회사가 출자를 어떻게 하고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회사가 어떤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데 갖고 싶어 채권이라는 3호 채권을, 그리고 교환채, 큰 어떤 큰 공사채 같은 경우도 교환채들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꿀단지 목표가 달성 종목 보겠습니다. 자, 점검 시간. 그래서 바로 미래생명자원이에요. 미래생명자원 10월 달에 꿀단지 종목이었는데요. 토요일 날.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2차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근데 얼마까지 갔냐면요. 10월 7일에 방송 꿀단지 종목으로 3,700원 안착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방송하고 나서 월요일 날, 이럴 때 3,400원대였지만, 우리 목표는 3,700원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간부터는 떨어지기보다는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50% 매도하고, 2차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리딩할 수 있는 시간을 자 알려드렸습니다. 즉샵 3772이요. 여러분 샵 3772에 구미영 치시면 노란 톡방으로 안내가 되고요. 또는 QR코드에 휴대폰을 이렇게 갖다 대세요. 자 이렇게 갖다 대시면 377이 치신 것과 똑같이 노란 톡방으로 안내된대. 자 저희 팬분들 보시면 다3772 저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매매하는 이런 종목도, 아유, 뭐 저런 듣도 못한 종목을 할까 하지만,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반전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미래 생명 자원은, 자, 저렇게 51.51%가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에서요? 그냥 그날 3,400원이던, 여러분이 매수 시점이 그러던 말던 3,700원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바로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렸을 때 그 차트를 갖고 나왔어요. 왜냐면 목요일 날 방송을 할 때 녹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날 보셨어요. 근데 그때 가격이 3,365원 부근에 자, 캡처를 떠서 원고에 집어넣고요. 그래서 요 수익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5,6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노란 톡방에서는 2차까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퀴즈 종목이에요. 1차는 4,190원까지. 그래서 2차까지 여러분이 4,470원까지 2차. 그러면 20.47%의 수익률이 3,700원부터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3차는 5,660원이라 52.51%가 수익으로 바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도 자, 마찬가지로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 꿀단지 종목을 넣었을 때의 이유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미래생명자원도 수익 결과는 결국은 자, 목표 금액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 잠깐 리픽싱이 이제 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올라가든 말든 우리의 수익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금액을 보면서 해야 되지만 이 종목은 채권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거래량도 적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차라리 사시는 게 낫다 그랬죠. 재무구조도 모르고 들어갈 바에는 깡통은 차지 않잖아요. 그 종목들은 든든하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소형주 정말 극소형주를 손대실 때는 자 회사의 지분과 자금 흐름은 철저히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생명 자, 자원이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일 수 있었지만 자, 목표 금액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꿀단지 종목 시간이에요. 꿀단지 종목을 공개할 거고 또 여기에 퀴즈도 들어갑니다. 물론 꿀단지 종목도 오늘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고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셔도 자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휘황찬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튀어버리죠. 미래생명자원처럼 그럴 때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게 예약 매매예요. 자, 어머 올라갔다 떨어졌네. 물론 올라갔다 떨어졌어도 이 종목들이나 간혹 바이오주가 그럴 수는 있지만 자, 뭐 순식간에 무슨 세력이 올렸다. 아니 무슨 세력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자, 여러분이 예약 매매를 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설마 그 금액을 찍을까 해도 설마가 사람 잡느냐고요. 아니요. 설마가 바로 딩동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종목은 걸어놓은 꿀단지 종목은 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 가는 종목도 그 금액대로 꼭 지켜보십시오. 꿀단지 종목은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은 오르는 것만 언급을 하고 떨어지는 건 자 빼빼빼 이게 아니에요. 기간별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트에 아니요 채권에 날짜가 다가오면 무섭게 올라가 버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차츰차츰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목표 금액을 찍고 나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회사 제 추가 발행한 채권의 기간 수익률과 자, 지급되는 이자, 여기 소득세 14%에 대한 주민세 15.4%까지 계산을 다 했지만 자, 어느 정도의 가격은 빼고 알려드린 거예요. 만에 하나 자, 리픽싱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정말 이런 것도요. 조정이요. 30% 정도는 자, 근데 그 정확한 30%가 여러분이 아시는 거에서 무조건 채권이 30%를 깎고 그 30% 떨어진 만큼 더 수량을 늘려준다. 그건 아닙니다. 특이 발행 조건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다 사유 발생까지도 채권이 행사되는 구간까지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예약 매매예요. 우리는 증권 거래를 하시면서 주식 거래 매매를 하시면서 수수료를 냅니다. 물론 세금도 내지만요. 거래세를 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증권사에 전화해서 친절히 휴대폰 HTS 컴퓨터뿐만이 아닌 MTS조차도 MTS 휴대폰으로 하셔도 다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다 원격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귀찮은 과정이지만 한 번만 여러분이 예약 매매를 하시면
예약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90일 동안 예약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약 매매를 반드시 해놓으시고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저녁 때 보면 팔렸네 띵동이라고 그러거든요.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약 매매를 철저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 꿀단지 종목이 나갔는데 오늘 이제 꿀단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팬분들은 오늘 꿀단지 종목을 아시게 됩니다. 또 월요일 날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이 토요일 날 방송을 볼 때까지 그 누구도 이 꿀단지 종목이 공개가 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에 어떻게 되겠어요? 토요일 날 꿀단지 종목을 적어 놓으셨다가 아이고 잘못 산 내가 되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면 딱 들어가서 보면 어 빚이 있어도 이 회사는 부채보다 현금이 당연히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오늘 이제 꿀단지 종목을 공개하면서 자 2차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다.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회사채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할 때는요. 샵 3772로 전화를 하셔서 구미형이요. 꿀단지 치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자 구미형을 치시면 꿀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채 등급 갖고 있는 기업의 어음도 자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만요. 그리고 또 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우리 사진 딱 찍잖아요. 딱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또 여러분이 예약매도 반드시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기대를 해보십시오. 어? 종목이 나가는데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꿀단지 꿀 종목 공개 시작을 할게요. 자, 꿀 종목은요. 지난주 이제 꿀단지 종목이라고 금제 꿀단지 종목 공개. 자, 바로 현금이 빚보다 22배가 많습니다. 22배가 많아요. 현금도 많아요. 부채가 있어도 현금도 많은데 채권도 발행해 놨어요. 자, 빚보다 많은데 채권도 발행을 해놨습니다. 부채는 0.54요. 빚이 너무 적은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회사는 IT 부품 쪽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보셔야지 돼요.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21년도 3월 달까지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근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17년도 12월 달 12월 그러니까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플러스다가 21년도 3월에 망했네 이렇게 마이너스 났네. 자 근데 3월 달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는 짠, 9월 20년도 6월부터 보세요. 마이너스 70일 9월에 마이너스 19 12월에 마이너스 20일 근데 올 1분기에 마이너스 325. 자 딱 보시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그대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진행이 된 게 그만큼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깐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이 종목은 잘 모르는 애인데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아니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주식을 해서 깡통을 찬다는 건요. 여러분이 재무구조도 모르고 차트만 보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요. 온통 차트에 대한 기법의 이런 책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요. 회사채에 대한 어떤 많이 나와 있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회사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힘드냐고요. 아니요. 저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파악을 해나가도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악착같이 찾으신다 그러면 자 자금 흐름만 본다 그러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누구누구 어떤 분이 팔린에 43.78이요. 보유 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의결권을 한 분이 43.78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많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회사가 뭔 일이 날 수는 없는 거예요. 43.78을 갖고 있고 한 분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전부 다 자 갖고는 이때 의결권은 다 줬어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꿀단지 이유로 들어보시면 장내 매수가 2000년도 3월부터 해서 들어왔는데 뭐 0.51, 0.07, 0.84, 0.09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다른 신주이스권이나 채권 발행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3호 채권이 아닌 유증이나 이런
뭐 다른 거는 개입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분으로 넘어온 게 없었다라는 거죠. 지분으로 추가한 게. 자, 그래서 뭐 전환권 행사에 대한 이런 지분이 신조로 인한 지분이 지금까지는 늘어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매수 뭐 이렇게 됐지만 이 중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를 안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저 장래 매수자분들이 동일한 성씨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있는 한 분 외 8인 의결권을 43% 행사한다 했죠? 같은 성씨예요. 특별 관계자가 되겠죠? 자, 그것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살짝 뜸을 드릴게요. 채팅창 한번 읽어보면요. 꿀따러 가세요. 이 얘기 너무 재밌는데요. 에야 디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쵸. 지금 꿀단지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 물론 상한가 가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쵸? 이 종목도 사실 상한가라기보다는 그만큼의 파급력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딱 보여드리면 이 종목은 그 평균 근속 연수가 7.8이에요. 자, 기말 인원이 89. 딱 봐도 직원도 정말 작습니다. 그쵸? 작고. 근데 기간이 없는 근로자지. 자, 계약직은 지금 안 보이죠? 이런 상태예요. 자, 계약직이 아직 뭐 계약직이 꼭 있다고. 근데 기왕이면 평균 근속 연수가 7년이다.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IT 쪽인데. 자, 낮은 쪽은 아니고. 물론 한국철강. 그 22년도, 21년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셨을 때 이 종목의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저렇게 작은 소규모의 회사체, 인원도 작은 그런 회사체예요. 그래서 꿀단지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다섯 번째부터 어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차트는 매물대 차트입니다. 자, 다음 매물대 차트예요. 이 회사체 차트는 제가 매물대를 통과한 거를 좋아하지만, 자, 보시면 기준선 안착 필요, 전환선이 기준선 돌파되어야 어려워졌어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할게요. 밑에 검정색에 전환선 돼 있죠? 밑에 하늘색에 기준선이요. 저 기준선도 하늘색으로 쓰고 싶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검정색으로 썼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지만, 밑에 보면 검정색 전환선이 있고 위에 기준선이 있습니다. 즉 이건 매물대예요. 매물대. 여기서의 골든 크로스는 저 검정색이 하늘색을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보신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기준선이나 안착이 돼 있어야지 돼요.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이미 전환선이 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 저 차트의 특징만 차트만 바라봐서 되지는 않지만 점차 고점은 낮추고 저점은 높였어요. 고점은 쉽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저점은 낮췄습니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 적어도 기준선을 안착해야 된다는 거죠. 저 하늘색 위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시도할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자금을 모아야 되고 개인들을 막 떨궈야 되고 이런 구간을 최대한 축소시키겠다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자, 요 차트에서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와 싸우기 위해서 양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 양운은요, 부담스러운 매물대는 아니에요. 근데 양운대에 들어왔는데 캔들이 엄청 크지 않아요. 막 윗꼬리를 엄청 크게 단 것도 아니고 캔들이 엄청 크지 않습니다. 즉, 저 매물대 이후로는 지금 보시면 양운, 빨간색 금을 보시죠? 그 위에 구간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막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사서 벌벌벌 떨고 있는 어떤 매물을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매집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성풀도 차트를 보지만 매물 차트만 봅니다. 어떤 악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일목의 매물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며칠 평균, 며칠 평균은 안 봐요. 며칠 평균이 뭐 중요한데요. 그렇죠? 며칠 평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다가 단번에 고점으로 날라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봉 전환, 전환선 안착이요. 즉, 저 상황에서는 주봉이 전환선이 안착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 다행히 음운이 아닌 양운이라고요. 매물 압박이 크지 않은 구간이 바로 양운인데 이 종목이 지금 양운의 매물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신다 그러면 일목에서 매물대 정도는 저희도 봅니다. 그게 바로 시작 구간이거든요. 빠르게. 물론 바닥에서 사서 막 튀어 오를 수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자, 리픽싱에 또다시 개인 투자들이던 이런 매물을 털어내고 가야지 막 올라갈 때마다 조급한 그런 종목이 아닌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 매수 시점을 알려드리면서 채권이 그때가 이자 지급 시기랑 다 이표체로 맞아 떨어질 때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는 건 기법이 아니라 채권이 날짜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매물대 구간을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적어도 안착을 하는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목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보시는데 이 방송은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날 나가게 됩니다. 금요일날 움직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목표 금액을 살짝 더 매수 가격을 조금 더 화면보다 더 넓게 드릴 수는 있지만 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큽니다. 자,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목요일 이후에 이제 녹화를 하고 토요일날 드리는데 그러면 월요일날 어느 정도 살짝 넘어갔어도 이 종목 아이고 높게 사서 떨어지네. 2, 3% 높게 사서 물론 막 5, 6%, 10% 이러면 조정이 들어가도 견디셔야 되겠지만요. 성공풀이 종목이 무슨 3% 뛰기하고 나올 만한 이런 꿀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꿀 종목이 아니죠. 그건 빛보다 빨리 자 어떻게 되죠? 모여 해쳐예요. 그냥 바로 손절가를 잡거나 하지만 성공풀이 종목은 그런 청산가치가 없거나 순식간에 무슨 어떤 세력이 들어가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는 이제 꿀 종목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처음 접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전혀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꿀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자 꿀단지 종목 꿀단지 안에 넣어야 되겠죠? 이제 공개 들어갈까요? 공개할게요.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3, 2, 1 바로 파커스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오늘 화면에서 가지고 오기는 여러분들께 3,000원 미만의 매수 가능이랬지만 내일 만약에 오르거나 이래도 3,100원 정도에 더 넘어가 버린다. 그냥 과감히 다른 종목 다음 주에 나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자 파커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우리 이제 참여하신 회원분들 아직 2차, 1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2차가 진행되기 전에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즉 파커스 065690 3,000원 미만 매수지만 3,100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종목 저희 회원분들께 퀴즈를 낼 텐데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종목이 수익률이 15%가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 0, 5 아니다 그러면 X를 올려주십시오. 자 커피 쿠폰 퀴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는 그 대신 저희 팬분들은 저렇게 자 커피를 드리고 싶어서 함께하는 시간이라 근데 이것도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15%가 넘는다. 자, 무조건 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X 맞다 그러면 온대요. 그 대신 여러분은 이제 방송에서 보실 때 이 종목이 얼마가 갈지 여러분들도 맞춰볼 수 있지만 자 2차 퀴즈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자, 다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참 이런 구간에서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나이가 있고 이런데 그냥 X 이러고도 싶어요. 자, 그쵸? 그럴 때 있잖아요. 자, 5가 맞습니다. 그쵸? 15% 이상은 이 종목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채권의 움직임이 나와 있어요. 다 맞추셨어요. 너무나 저희 팬분들이시죠? 다 맞추셨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서요. 여기 손 한번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 커피를 쿠폰을 쏴 드리겠습니다. 그쵸? 일단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녹화를 하는데 저렇게 앉아 계시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지만 또 저렇게 오라고 잘 맞추셨습니다. 아주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퀴즈가 팬분들과 하는
퀴즈는 끝났습니다. 채팅창 한번 볼까요? 예, 공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의 반전이죠? 예, 반전이 될 거예요. 파커스. 여러분 잘 모르셨잖아요. 너무 어려우셨대요. 저도 답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꼴단지 종목은 무조건이 하지만 자, 어떻게 보면 그 무조건이 되기 위한 자금 흐름은 철저히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를요? 1차 가격, 2차 가격이랑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그래서 공개. 자, 1차 예약 매도 가격. 물론 파커스는요, 2차 예약 매도 가격의 목표가 아까 화면에는 3,000원까지 했지만 만약에 금요일 날 오르고 월요일 날 뭐 떨어진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3,000원 전후에 사시면 되고요. 지수 뭐 폭락 때 동반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3,1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유효합니다. 뭐 금요일 날 많이 올랐다. 월요일 날 3,120원인데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매도 가격에 해당이 되지요. 사십시오. 자, 그래서 1차는 3,120원부터 3,195원. 그 대신 30%만 잡았어요. 높지 않지만 그래도 꿀 종목이에요. 꿀단지 종목에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6.17% 뭐 수익을 막 40%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자, 기간별, 구간별 채권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시기보다는 익절에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차 꿀단지 퀴즈는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으로 자, 안내를 하면 드리는 퀴즈인데요. 여러분 샵 3772 지식구 구명 치시거나 QR코드에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안내가 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 저희 3772 저희 팬분들이 다 써주셨는데요. 저렇게 3772로 여러분 치시면 자, 노란 톡방으로 오게 되면 파커스의 2차 가격이 자, 나옵니다. 그래서 2차 가격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다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혼자서 그냥 2차 가격을 잡고 올라갈 때 어이구 이거 튀었다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약 매도를 그 가격에 알려드린 가격에 걸어놓으시면 자 그렇다고 예약 매도는 무슨 7% 해놓는 게 아니에요. 설마 하지만 그 가격을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채권 종목들이 그 가격에 회사채 움직임을 보면서 터치라고 떨어져요. 하지만 종목들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꿀단지 퀴즈 이번에도 맞춰보셔야 되는데요. 이 파커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IT 부품 쪽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2차전지 아시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2차전지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뭐? 무엇이? 소재 부품 쪽이었거든요. 이것도 IT 쪽에서 부품 재료에 해당됩니다. 완성된 게 아닌 어떤 부품이에요. 부품 안에서 지금 파커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어워드 상을 수상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간에 한번 올라갔던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커스는 자금 흐름 아까 지분 보셨던 것처럼 지분의 움직임도 43%에 여기에 해당된 추가 지분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3월에 아주 조금이지만 그 장내 매수를 통해서 왜 아주 작은데 못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같은 성시대로의 자금 흐름이 들어간 걸 보신다. 그러면 자 충분히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차트가요. 높은 가격을 이루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종목이 뭐 거래량이 올라서 이런 차트는요.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파커스의 경우는 자, 정확하게 채권 발행이 돼 있고 회사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구간 속에서는 튀어 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2차 매도 가격을 알고 예약 매도를 해놓으시면 반드시 그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2차 가격 바꿨습니다. 물론 저희 팬분들도 15%는 이상은 올라갈 거다라고 자, 손절 없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라고 자 제가 말한 15% 이상의 오 정답이다라고 자 맞추셨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보면서 정확하게 자금 흐름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좀 지수가 밀리고 또 이러다가 오르고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금리는 지금보다
높았던 시절도 많습니다. 2018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지금 그랬죠? 2018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때보다는 낮죠. 중요한 건 2018년도에 우리 시장 금리는 대체적으로 2.5, 미국이 올려서 3.2.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대비 지금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낮잖아요. 기준금리가 낮은데 중요한 건 시장금리가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건 자산 매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기 전에 먼저 최대한 시장의 자금을 걷어들이는 테이퍼링을 해서 시장금리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높여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 금리가 올라가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미국의 테이퍼링에 의해서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자, 속지 말자, 당하지 말자는 바로 채권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사셔야 되지만 안전한 건 ETF 상품이야 이런 데 투자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언급된 이후로부터는 채권 관련 어떤 펀드나 이런 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펀드 상품도 두드려서 ELS 상품도 절대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알고서 사야 된다고요. 좋은 말만 듣고 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한 번씩 나오는 꼴단지 종목도 재무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현재 수익이 아닌 이 회사가 자 지분 구조나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 얼마 탄탄한지를 체크해 보신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게 지수 하락에서도 편히 갖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커스 2차 여러분들께 자 2차 퀴즈 종목으로 남겨드렸습니다. 토요일 보시고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파커스 한번 퀴즈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그때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자 오늘도 저희 팬분들과 함께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귀중한 시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으로 지수가 떨어져도 끄떡하지 않고 조정이 왔어도 내 목표 금액을 향해서 올라가는 종목 자 철저히 찾아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